자 이제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 이제 남침하려고 준비한 거야. 그래서 중국이랑 소련한테 허락 받았어요. 만약에 중국이랑 소련이 허락 안 해줬으면은 북한은 나만못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련이 이제 어때 전차 중과 전차 전차 져가지고 서울 급습해가지고 이승만 잡으려 던 거야. 이승만이 어떻게 했죠? 빤스러는 거야, 이승만이. 서울 지켰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 이승만 잡히고 망했겠죠 여러분들. 이승만이 빤스러내서 어디까지 도망갔다? 부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국 전쟁 때 어때요? 막 피난민들이 몰려들잖아 피난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인구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터졌다. 6.25 터진 거야. 터졌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렸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막 방어하는 거야. 이때 유엔이죠. 유엔. 유엔이 개입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이 누구죠? 메가더 메가더 맥아더. 그래서 메가더가 뭐 하죠? 다 알잖아. 인천 상륙 작전 하죠 인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도망간 줄 알아? 왜 이렇게 도망갔죠? 항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죠? 전쟁에서는 보급이 중요하잖아. 보급. 그래서 적을 끌어들여야 하잖아. 보급선이 길어들죠? 보급선이 길어 들어가 지고 중간에 쳐버리면 어때? 요그 군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처음에 막 후퇴를 엄청 해야 돼. 후퇴를 쫙 해가지고 저게의 보급선을 길게 늘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확실히 쫙 도망가야 돼. 그럼 적들이 막 쫓아오겠죠. 근데 어때? 식량은 바닥 나잖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확 도망가야 돼. 이게 전략인 거야. 근데 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맨날 뭐 비겁하다고 하잖아. 허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북한군이 이제 내려와서 싸워다 보면 어때 여기서? 이제 식량이랑 이제 탄압 많이 소비하겠죠. 그때 이제 미군이 딱 들어온 거야. <laughs> 들어와서 허리를 끊어 보니까 보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급 안 되잖아. 그럼 다 말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간 거야, 이게. 다 도망갔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그래서 이제 뭘안 했어, 이제. 근데 이제 중국이 이때 경고한 거야. 중국이야. 너희들 38선 넘지 말아라 경고한 거야, 중국 애들이. 경고한 거야.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버린 거야. 에요. 북한이 먼저 남침했으니까 우리도 가서 뭐 복수해야겠지. 안 그래? 또 통일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북상해서 어디까지 갔다? 압록강까지 간 거야. 이제, 이제 통일이다 했는데 통일해 했는데 누가 개입하죠? 중국. 중국이 개입해 버린 거야. 중국 백만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중국군이 개입해서 내려오잖아. 근데 중국군이 막야음을 틈타 가지고 막또 혹시 막 얘네들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 여기 함경도 한 병도 방면이 갇혀 버린 거야. 갇혀 있다가 구사일생 탈출한 게 여기 흥남철수, 흥남부둣가에서 배 타고 도망친 거야. 이걸 영화로 만는 게 뭐죠? 국제시장, 국제시장,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니까 주인공 황정민 씨가 동생 꽃분이 꽃분이 놓치잖아. 그래서 내려가서 국제시장 꽃분이네죠 꽃분이네 상점 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 밀려. 밀려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빼앗겨. 145 서울까지 뺏긴 거야. 145 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력에선 물렸지만 미국 유엔군이랑 미국이 화력이 세잖아 그래서 화력으로 떠나 밀어붙인 거야. 밀어붙여 가지고 현재 휴전선. 현재 휴전선 일대에서 엄청 싸우게 되는 거야. 거의 2년 동안 싸우다가 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유명한 사건들은 전쟁 초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1년 동안 있었고, 2년 동안은 거의 고지전 하는 거예요. 여기 휴전선 일때에서 고지전 하다가 전쟁 끝나는 겁니다. 이거 영화로 만는게 고지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 문제는 뻔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전 협상으로 가는 거. 야 이걸 정전 협상이라고 해요. 종전은 뭐 종전은 종 저는 전쟁 끝난 거죠. 휴전이랑 정전은 뭐야? 쉰다는 거잖아. 전쟁을 쉰다, 정지 약간 정지한다 하는 거죠. 종전은 종결이지 종결. 그래서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이거를 종전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못했지. 종전을 하도 못한 거야 이게. 그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대로는 젤렌스키죠. 젤렌스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젤렌스키는. 계속 하고 싶잖아 왜요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겠죠 이승만도 그런 거야 이승만도 이때 뭐 하고 싶다 통일하고 싶은 거야 이승만도 그래서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한 거야 미국이 젤란스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죠돈 빼먹고 있다고 싫어하잖아 응? 그래서 이승만이 전쟁을 막 막으려고 했던 거야 전쟁 아, 그 아, 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휴전의 가장 큰 난제였던 방공 포로를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공 포로 뭐냐면은 자 이제 전쟁 전쟁 중에 서로 포로가 잡히겠죠 포로 포로. 그래서 뭐 유엔군이랑 국군 포로가 북한에 있겠고 국군 포로 그리고 이제 남쪽에 남쪽에는 이제 중공군 포로랑 북한 포로가 있겠죠 포로가 있겠죠 이렇게 중국이랑 북한 포로. 그래서 거제도에 가보 가보처럼들 포로 수용소 있잖아. 여기 이제 포로들인데 한뭐 145만 명이야. 15만인데 이중에한 3.5만, 3.5만 명이 반공포로야. 반공포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공산주의 싫어해. 공산주의 싫어하는데 강제로 징집된 거야. 강제로 징집돼 가지고 막 싸우다가 포로가 돼 가지고 남쪽 포로로수행오게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 끝나면 어때요? 북한 가고 싶을까요? 남쪽에 남고 싶을까요? 남쪽에 남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포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북측 북측은 자동송환 강제송환 포로의 의사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포로를 상대국에 주자 북측 남측은 이에 비해서 자유송환 포로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게 하자 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공 포로죠. 방공포로는 북한 싫어하니까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남한에 남고 싶어하잖아 남한에 남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북한 애들은 어때요 북한 애들은 방공포로 전부 다 북한 데려가고 싶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해버린 거야 미국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 방공포로들은 전쟁 끝나면 은 강제적으로 북한 가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풀어져 버린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원칙은 이거야. 방공포로 전부 다 북한 가야겠죠. 근데 이승만이 1953년 6월 달에 방공포로를 미국 몰래 싹 풀어줘버린 거야. 3만 5천명을. 대단하죠 여러분들. 석방해 준 거야.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이 북한 안간 안 겁니다. 원칙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 가야 돼. 방공포로들이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지금 전쟁 끝나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계속 전쟁을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국 이승만한테 이 제의한 거야. 야 전쟁 끝나자. 그 대신에 우리 미국이 남한의 군대를 주둔시켜줄 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다음 다음 달 53년 7월 달에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돼. 10월 달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남한의 주한미군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래서 우리 남한의 주한미군 있잖아요. 주한미군 왜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한을 미국이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 배경은 뭐죠? 방공포로 석방이었던 거야. 지금 미국이 남한있다가 병력 남겨주고 돈 수기로 주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엄청 양보한 거잖아 이게. 그걸 받아낸 게방공포로 석방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날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한미군이 있는데 누가 우리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쟁 안 나는 거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살짝 조금씩 싸울 수 있겠지. 그거 서로 이제 약간 으르렁대는 거지. 으르렁대는 데고 전쟁은 못 나지.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 났어요? 미군 없잖아. 핵무기도 없죠. 나토도 안, 가입 안 됐잖아. 전쟁 난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쟁 안 납니다. 여러분들. 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종전도 우리 맘대로 못하는 거야. 왜요? 남의 도움 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랑 한국 건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힘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없으면 결국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되겠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제 뭐 경제력, 국방력.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서. 음.